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사모아페인트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도료라든가 이제 화학 제품 제조 부문의 이제 종합대 도료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건축용 도료라든가 공업용 도료 등의 이제 고품질의 제품은 국내 약 800여 개의 대리점과 유통망 그리고 기업 영업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료 부문 쪽은 전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설업이라든가 철강업 그리고 금속업 그리고 이 조선업 등의 이런 전방 산업에 주로 마감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 자체는 그 조선업 쪽의 어떤 수출 랠리 역시 이 회사의 어떤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좀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회사 자체가 그동안 원재료 이런 가격 상승이라든가 환율 압박 그리고 특히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생산 압박에 좀 시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이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이 회사에 좀 실적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 자체가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이 친환경 규제와 함께 이제 미국의 이 농무부죠. 이 USDA 인증 획득과 함께 좀 R&D 쪽 예산 17% 증액을 확정을 하는 등 최근에 이 친환경 규제에 따른 이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긍정적인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친환경 인테리어 페인트, 뭐 자연가치 수성 내부 에그셀과 자연가치 수성 내부 무광 이중으로 인증을 획득했었고.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 7월 5일에 이 특허권 취득으로 좀 수요처에 관련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차열성 구비 미끄럼 방지, 이 포장재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차열성을 좀 구비를 해서 눈부심 현상이 좀 없고 시공 완료 후에 2시간 후에 통행이 가능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해서 이런 복구에도 좀 편의성을 가진다라는 강점 때문에 이 수요체 관련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최근 그 8월 9일이죠. 정부의 이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페인트 업종도 최근에 어제였죠. 이제 시멘트 쪽이 좀 움직이면서 페인트 쪽도 어느 정도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이 8월 9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 회사 역시 8월 9일에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차분기도 올해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실적에서 점차 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일단 우선 1분기가 지난해 대비 굉장히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로 인해서 좀 턴어라운드를 한 점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이 좀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어느 정도 이 올해 4월의 고점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가운데 최근에 7월에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좀 이벤트와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만하고 현재 가격 부근에서 좀 밀리더라도 한 7,400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사마페인트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